3차 감염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 양상을 종합해 볼 때 현 시기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 준비해놓은 뇌물 먼저 드십시오. 아, 네. 역학조사관 석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역학조사를 시행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일단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작성한 기초역학조사서를 토대로 그다음에 노출 위험도를 평가해서 뭐 능동감시자와 자가격리자를 분류하게 됩니다. 접촉자가 나와도 이 사람은 환자다. 아주 강력하게 주변 바운다리 전대하고 빨리 뜨끈뜨끈 할 때 신속하게 한 명이라도 접촉자들 멀리 안 가게. 마스크, 고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 잠깐 다녀올게요. 네. 오시면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역학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 역학조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시나요? 네, 저희가 실제 역학은요. 일단 환자 관리, 그 다음에 접촉자 관리, 자가격리 관리, 또 방역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전직원이 투입이 돼서 그분의 동선을 일단 파악하고요. CCTV 확보하면서 바로 방역 소독하고 일시 폐쇄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전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신속함과 정확성인데요. 환자의 협조가 절대적이거든요. 역학조사를 할 동시에 확진자가 기억에 착오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의적이든지 거짓 진술한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동선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분의 휴대폰, GPS, 그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자 이런 걸 동시에 같이 확보를 할 수도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서 진술하신 내용하고 맞춰보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은 원래는 맞춤형 복지 행정을 하시던 우리 주무관님들입니다. 주로 하시는 업무는? 주로 하시는 업무는 이제 역학조사부터 시작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지금은 중단됐지만 드라이브스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비상대책과 주간, 야간, 쉴 틈 없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잘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는 일은 정말 말 같다고 지금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다, 확진자가 생겼다,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주사님들 일곱 하면 더 관리팀이고 다 하고 있는 거고. 대단하시네요. 제가 이걸 다 지켜봤습니다. 격리된 기간 동안 안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그런 마음은 아는데 너무 좀 저희한테 너무 우울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정말 다 힘든데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하시면 진짜 CCTV 직접 다 따라가요. 그 CCTV를 대부분 보면은 마스크를 진짜 안 쓰시대요. 진짜 아예 마스크를 안 들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고 마스크 진짜 잘 써요. 전화 엄청 많이 주시는데 진짜 저 받으면서 느끼는 게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서로 힘드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제 걸린 확진자랑 통화를 하고 역학조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본인들은 증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무증상이라도 또 나중에 증상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후유증도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을 꼭 하고 사람 많은 곳을 피해 주시고 뭐 손 씻기가 가장 기본이니까 손 잘 씻으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코로나 맞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오히려 화를 내고 따지시는 분도 근데 결국 협조는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수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저희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욕설도 하시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민원에 조금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일할 의욕도 잃고 네, 기분도 굉장히 다운되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님들이 확진자가 생기면 접촉자와 자가 격리자가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그 며칠을 24시간 거의 모으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삶의 재미가 없달까요? 좀 코로나 우울증 이런 것들도 조금 오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도 그러겠지만 지금 2월부터 하다 보니까 우울한 감이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또 막 터지고 하면은 먹는 식욕도 좀 떨어지고 이게 뭔가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이게 좋은 생각도 되지 않고 그냥 너무 끝이 안 보이니까. 요즘 이제 뭐 광복절 이후로 좀 많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또 날도 계속 더워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뭐 신체적으로 이제 뭐 땀나고 그런 거 말고 저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약간 보건소에 대한 신뢰가 좀 없으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좀 마음 심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네. 검사하다 황당했던 기억이요? 황당했던 기억은 딱히 그러면 있어요. 네. 저를 잡으면서 꼬집으시면서 그랬는데 검사 중이니까 이제 뭐 뿌리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꼬집힘을 당했는데 그분께 한 말씀 왜 날 꼬집었는가? 아니 괜찮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다들 힘내가지고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거리두기 잘 지키고 개인 뭐 방역 잘 하면서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복절 연휴의 사례처럼 이번 추석 연휴도 감염의 변곡점이 되어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시 재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향 방문이나 여행 계획을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며칠 모임은 좀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에 최우선 순위 그 방법이 마스크 쓰기라고 하니까 집 밖에 나오실 때는 무조건 엘리베이터에서든지 어디에든지 나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조금 꼭 좀 착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